네, 무심코 돌아본 거리에는 어느덧 연둣빛 여린잎들이 한가득 피어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고달팠을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 고운 봄의 정취에 절로 미소가 띄어지네요. 네, 푸른 꽃잎의 그윽한 향과 고운 빛깔이 일상마저 흔드는 5월입니다. 풍주한 삶일지라도 간간히 이 봄의 아름다운 유혹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계절의 여왕 5월 이 따스한 봄날 한가운데서 드디어 레드벨벳이 실시간 멀티라이브 방송 채널 1라이브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네, 1라이브 그랜드 오픈 특집 방송이에요. 두 번째 인사드리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막내 예리입니다. 와우! 네, 그러고 보니까 웬디 씨는 네. 두 번째 출연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 러비들과 함께 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장소 되게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저희가 무빙. 네, 무빙 스튜디오. 네. 아니, 죄송해요. 처음에 슬기 언니가 웃었잖아요. 그 뒤로 웃음이 안 멈추네. 그 무빙 스튜디오에서 하셨죠. 그렇죠. 저도 맞습니다. 그거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막 이제 움직이면서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현대자동차 그 광고 촬영 때 구경한 적이 있는데 자동차가 진짜 무슨 거기 안에 많은 게 있더라고요. 네. 자동차 안에. 자동차 내부에 뭔가 그 무빙 그냥 진짜 스튜디오를 옮겨다 놓은 그런 방송국처럼 네. 마이크랑 다 있어. 그리고 네. 저기 빵 터지셨네요. 빵빵 터지셨어요. 제가 웃음이 한번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 멈춰요. 큰일이에요. 우리 저기 웬디 언니 네. 진짜 네. 진행하시죠? 오늘 읽는 그 여기 대본에 있는 걸 읽으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어색해요. 네. 저기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웬디의 네. 활약도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아, 제가요? 그럼 네. 무빙 스튜디오에서 무빙 스튜디오 구경도 할 겸 웬디의 활약상 한번 잠시 보실까요? 활약한 게 있나요? 무빙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지태. 네. 아름다운 지태. 강아지가 앉아 있는 강아지가 앉아 있는데요. 강아지 머리.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눈썹 계세요. 눈썹 어디 갔나요? 눈썹이 없어요. 계세요. 오늘 눈썹 있나요? 계세요. 오늘 눈썹 팔색했는데 눈썹이 없어요. Where's my eyebrows? Where are my eyebrows? 눈썹 화장 했는데 왜 저럴까요? 상태가 아유 괜찮네요. 저게 바로 무빙 스튜디오죠. 네. 왜 저러는 걸까요? 야, 이렇게 신났냐? 두바이 갔다고 신났었어. 과연? 이거 이제 컷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아니, 누군데? 저 맨투맨이 언니 거여서 커피 원샷? 네, 벌칙. 저 맨투맨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깜짝이야. 돌 맞았어요. 효연 언니라고? 표정 봐. 표정 봐. 미안해 하고 있어. 너무 확신할 것 같아. 서로 이렇게 관심 주고. 관심 많습니다. 애정까지 했다고 그렇게. 진짜 영혼없이. 약간 무미건조 있어. 사랑해 언니. 사랑해 언니. 어떻게 알았어? 저거는? 뭔가 딱 그냥 저거 어떻게 맞추지?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맞추지? 머리 염색 하시고 약간 네. 탈색 하시고 어떻게 맞죠? 진짜 신기하다. 찰스 짤 때?
핸드폰 이러고 오세요. 아니요. 차에서 차에서. 그러니까 핸드폰. 아, 핸드폰. 저 차만 떠면 되게 잘 나가죠. 네, 원래 집에서 잘 못 자고. 차 시트를 옮겨야 되죠. 뭐야? 핸드폰 케이스. 아. 아, 저거 언니야. 네, 나요. 지지추. 저거, 저거 저희 있잖아요. 네. SMX Live. 이게 첫 방송이었죠. 네. 두바이 가는 길에 했습니다. 아, 영상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 되게 재밌겠네요. 어, 저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일단 너무 그 장소가 신기했었기 때문에 아, 차 안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겠구나. 나중엔 또 뭐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 오, 그럴 수도 있겠네. 마이크도 다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막 on-air라고 불 들어오는 빨간 거.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 네, 너무 신기했어. 맞아.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임하는 소감이. 아, 갑자기요? 네. 오늘 이만한 소감이요? 오늘 멤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 이거 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열심히 잘.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근데 네. 정말 다들 이렇게 밖에서 또 보고 계세요, 팬분들이. 그래서 저도 되게 더 이렇게 에너지 얻어서 막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저희 매니저보다 앉아 계세요. 어머,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너무 웃겨. 어머. 저기 계세요. 되게 네. 해물금 미소를 지으시네. 아무튼 네, 실시간 멀티라이브 방송 채널 일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라이브가 어떤 방송인지 두 번째 출연이신 우리 웬디 씨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라이브는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과 SM타운 V앱을 통해서 전 세계로 온 동시에 생중계되는 실시간 멀티 라이브 방송 채널입니다. 와. 여러분 5원 생중계예요.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또 어디라고요? 첫 번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 마지막으로 SM타운 VL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어, 팬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인사하세요. 네. 그래요? 지나갔네요. 여기다. 나간다. 와.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해외에 계신 팬분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웬디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저요? 네. 예. 또 한 번의 멋짐을 네.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예, 영어할 때 너무 멋있어요. 예. Hope you have a wonderful time with us, Red Velvet, today and let's get it started! 와. 네, 그리고 오늘 갑자기 한국어.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광장에 계신 팬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인 라이브 스튜디오에 계신 팬분들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는 갤러리 팬분들을 비롯하여 광장에 계신 팬분들과의 재미있는 토크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모두 기대해주세요. 네, 실시간 멀티라이브 방송 채널 인 라이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하면 되나요? 아, 네. 뭐가 나오는 거 앞에 뭐가 있었죠? 앞에 뭐가 있었죠? 박수만 쳤으면 돼요. 화면이 네. 띄어지는 줄 알았어. 생방송. 네, 자, 1라이브 첫 번째 코너는요, 바로 화사톡인데요. 어떤 코너인가요, 인지 씨? 죄송합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레드벨벳 콘서트 화보 집이 발매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코너. 화사톡은 바로 그 화보 사진과 화보집에 담긴 인터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8월 저희 레드벨벳의 첫 단독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이 레드룸 콘서트 그 현장 사진을 비롯해서 저희 공연 준비를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과 저희 멤버들의 인터뷰까지 그 모든 게 담겨있는 공연 화보집이 지난 4월 26일 날 출시가 되었죠. 네, 저 그 화보집 봤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었는데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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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잖아요. 있죠. 우리 레드룸 공연 영상과 메이킹 필름이 담긴 DVD도 곧 발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도 보고 싶다. DVD. 네, 저희 콘서트에 못 오셨던 분들이나 또 한 번 보고 싶은 분들께 드리는 핫한 정보 하나 더. 여기 SM타운
코엑스 아티 5층 극장으로 오시면 대형 3면 스크린과 서라운드 음향에 더 생동감 있는 레드룸 공연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서라운드 뷰잉 첫 상영일에 저희가 다 갔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인사도 하고 서라운드 뷰잉 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부분을 좀 볼 수 있었는데 무대를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그렇게 서라운드 뷰잉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또 시간이 된다면 다 같이 또 가서 끝까지 다 보고 싶네요. 정말 끝까지 봐야 돼요. 갑시다. 끝까지 보려고 했었는데 그거요. 그 다음에 스케줄 있어가지고 못 봤죠. 네, 그렇다면 다음에 가서 끝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레드룸 콘서트 화보집에 실려있는 현장 사진들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화사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we'll start talking about the pictures and the interviews that are included in our little booklet of our very first concert, The Red Room. You guys ready? Yay! Yay! Let's start it! 네, 여기 뒤에 있는 뒤에 걸려 있는 사진들이 바로 레드룸 콘서트 화보집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네. 한 장씩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저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십니까? 네. 네. 이 사진은 저희들의 단체 사진이죠. 아, 누가 몰라요? 이 사진에서 저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퀴즈예요, 저요. 퀴즈입니다. 퀴즈. 네, 예리 씨. 그 파트 섹션 3에서 무슨 곡? 빨간 맛. 오! 왜 그거 할 때. 첫 번째 아니면 언제? 맞아? 그 거기 왜 이러고. 아, 끝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들어가서 이제 인사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문이 탕 닫히. 정답! 맞습니다. 아니라며요. 아니라면서요. 방금. 아, 맞습니다. 맨 처음에 아니라고 했죠. 알았어. 맞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답. 네. 저희들의 단체 사진인데요. 정답. 그때 인사하고 들어가기 맞아. 전이었었죠. 앵콜하기 네. 전에. 네, 맞아요.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다들 지금 무슨 감정으로 지금 예리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거 하트 1000만이래요. 진짜요? 네. 그럼 대댕큐. 대댕큐 해야 되잖아요. 아, 진짜 오랜만이다. 대댕큐. 하나, 둘, 셋. 대댕큐. 1000만 대댕큐. 네,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저 언니 하트 사진, 언니 어떨 때 한 건지 알아요? 저거? 아이스크림 케이크나 유베르노나 러시안 룰렛이나 빨간 맛 때 하지 않았어요? 러시안 룰렛인가? 언제 했지요? 아시는 분? 저 언제 했지요? 댓글에서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진짜 기억하시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하트를 많이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아직 지금 아, 조금 느려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뭔가 유베르노나 저런 그런 약간 쉬고서 할 때 약간 유베르노 할 수 있는 구간이 없지 않나요? 아니면은 그 러시안 룰렛 러시안 룰렛인가? 막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틱톡틱톡틱톡틱톡 하고 맞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려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네. 사진 슬기 언니가 어딨지? 여기 아 뭐 섹시한데? 오 저요? 오. 저거 딱 저거 알죠? 유베르노 이거 이렇게 돌릴 때 네 되게 힘겨워 보이네요. 힘겨워 보여? 네 무대 위 카리스마가 정확히 보이네요. 나른한 눈빛이야. 아 나른? 앞머리 없을 때다 예쁘다 근데. 예쁘게 나왔어요. 다 사진이 예뻐요. 보정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알았어! 알았어! 뭐 언제야? 왜 빨간 말? 러룰! 러룰이라고? 아닌가? 빨간 말 아니 처음에 말. 이거 하고 후! 아닌데 그 앞에 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막 빨간 말 러룰 내가 여기 뭐,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유베를 넣으면 뭐 다 적혀있습니다. 모르겠다. 아 러룰이래요. 그 러룰. 댓글에 러룰 진짜 맞죠 러룰? 왜 러룰이 네, 어디? 그래 러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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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룰이요. 러시안 룰렛 같아요. 러룰. 어딘가 했겠죠? 아무튼 그 다음에 다음 사진 슬기 다음. 예리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빨간 맛 19 이건데? 아 이거 알려줬죠? 아니 웬디 파트에서 예쁘게 나왔네요. 리본과 이렇게 의상이 예뻤어요. 저 인이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나의 인이어 잃어버렸어요. 저 인이어 잃어버렸어요. 그 밑에 우리 웬디 뭐 하고 있는 거죠? 인이어 체크. 아 인이어 체크하네요.
예쁘다. 응. 예뻤다? 아니, 예뻤다. 언니 지금 방금 예뻤다 나온 거 아니죠? 아니, 예쁘다. 예쁘다. 아니,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 예쁘다. 누구 남았지? 조이. 조이예요. 우리 조이 빨간 머리띠 인어공주가. 조이 사진 옮겨서 저기 의자 하나 놔두고 이거 여기다가 세워놔야 돼. 아, 저거 아이스크림 케이크인가? 조이? 조이? 아, 이소 테이스티 그거 같아. 그런 거 같아요. 네, 거기 같아. 어, 내가 이러고 있는 거 같아. 어, 맞아, 맞아. 오. 네네. 본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팔 같은데? 아니, 뭔가 느낌이 긴팔이고 긴팔을. 나도 긴팔이었어. 네, 이러고 보니까 예리 금발이랑 조이 빨간 머리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러네요. 아, 진짜요? 네. 금발 다시 요즘 들어서 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할 수 있나? 할 수 없어요. 상대가 머리.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 일곱 번째 단체 사진 또 어디 있지?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같아요. 이거? 표지 사진 맞습니다. 안 부러졌어. 하시지 마. 이거 우리 찍었던 거 기억나요? 찍던 날? 어, 기억납니다. 맞아. 여름이었죠, 여름. 그쵸? 이날, 뭐, 이날 우리 다양한 거 했잖아, 이날. 뭐지? 뭐 미끄럼틀을 타는 듯한 느낌으로 찍고. 맞아. 뭐 음료수를 마시는 척 하면서 찍고. 일러스트로 나올지 몰랐어. 예쁘게 나왔어. 다 각자 어울리게 딱. 저거는 언제? 배드보이. 어. 언제? 그건 상관없는 건가? 어. 요건? 배드보이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보집에 담긴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기 공연 사진도 너무 좋지만 저는 특히 화보집에 수록된 저희 멤버들의 인터뷰 내용이 인상이 깊었어요. 네. 예를 들면? 봤어요. 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단체로 말하는 얘기인가? 뭐야? 이 소품 중에 여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소품 중에 전화기를 들고 안무하는 무대가 있거든요. 레이디스 룸이라는 곡이었는데 그때 전화기에서 향기가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스태프분들께서 페인트 냄새가 불편할까봐 일부러 향수를 뿌려 놓으셨어요.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시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맞아요. 이때 당시에 전화기에서 향기가 나서 이거 제가 말했어요. 아, 예리가. 네. 이것도 스태프분이 또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이거 우리가 이거 하고 막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귀여웠다고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제 딱 들었는데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언니한테 맡아보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그 무대 소품 중에 네. 팝업 동화책 네네네. 곡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제가 무슨 노래에서 해플리 에버에서 이렇게 딱 열면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스태프분께서 손수 제작하셨다고 직접 들었었어요. 그거 하나 제작하시려고 이제 일단 다른 팝업도 많이 하시고 맞아 공부 많이 하셨다고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 뭐지? 그리고 인터뷰 읽으면서 저희가 몰랐던 스태프분들의 그런 고민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좋았습니다. 그럼 우리 러비들은 우리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채팅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올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올라오고 있네. 다 5원 생중계 그 다 여기에 있어요. 댓글들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오, 전화기에서 향기가 났다니 신기하네요. 오, 빠르네요. 볼 왜 그래? 볼? 무슨 볼? 내 스태프분들 사랑합니다 라고 유유로 팬들께서 이렇게 어 승환이 손편지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중인가 여기. 봐요 여기 응 네. 약간 오 우리 레벨리드 스텝 클래스 보소 사랑해요 일단 그럼 저 나중에 더 올려주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우리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이번에는 우리 화보집에 없는 사진들 네. 네, 작품명을 한번 붙여볼까요? 어, 작품명 아 사진들이래 화보집에는 없는 어. 사진 그 어, 작품명을 네. 오, 작품명 붙이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의 사진 제목들과 사진 제목들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선물은 아니고요. 참고해서 최고의 작품이었죠. 초이스 하도록 선물 하겠습니다. 선물 주는 줄 알았네. 아, 그렇죠. 아, 미리 기대할 뻔했어. 네. 그러면 이제 이 뭐 작품면 붙여보기 자유 토크의 방법이 써 있어요, 여기. 1번 올라오는 내용 중 가장 좋은 댓글을 소개한다. 아, 이건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우리의 재량에 따라 올라오는 댓글을 좀 더 보고 더 좋은 댓글을 소개할 수 있다. 네. 3번 올라오는 댓글 중 레드벨벳이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명을 선정한다. 네. 이 사진들에 대한 작품명인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 이 사진들에 대한 작품명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있습니다. 뭐? 여기. 뭐? 단체 사진? 네. 뭐? 우리가 바로 레드벨벳이다. 우리가 바로 레드벨벳이다. 아, 저거 할 때 마지막에 빨간 마크 마지막 가사를 바꿔서 불렀잖아요.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레벨업 너. 맞아요. 그걸로 하죠. 그래요. 레벨업 너. 제 아이디어는 한 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요? 뭐 냈지? 이거 되죠. 어서 와. 레드룸은 처음이지? 아, 맞아요. 단체 사진이니까 뭐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아니, 아이디어 되게 좋습니다. 그걸로 가시죠. 너무 길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레벨업 너. 안 길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갑시다. 네.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마음에 드신대요. 네. 네. 저거 하나 정했어요. 내가 정한.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지? 일단 팬분들께서 다섯 명이어서 빛나는 레드벨벳이라고 해주셨고요. 있어 테이스티 때려 언니. 하트. 아이스크림 케이크 때. 있어 테이스티. 저렇게 하셨어요? 그랬나 보. 와, 대단합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선물 드리자, 우리. 언니 하트 다시 알려주신. 네. 글릭. 글릭. 글릭 님께서 주연 언니 하트 네. 아이스크림 케이크 is so tasty. 그런 하트를 6개나 주셨어요. 한번 글릭 님 하면서 하트 한 번만. 언니 주민 할 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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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릭 님. 어디예요? 이건가요? 아니, 방금, 네. 이거? 아, 이거 같은데. 이거요. 여기라고? 네, 이거. 아, 여기? 카메라. 네. 그 카메라입니다. 잘못했어. 맞아요. 뭐라고 해야 돼? 글릭 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개인 사진도 작품명. 빨라가지고. 뭐야? 예리 사진. 지난 나인틴 때구나. 그래서 이름은 뭐로 할까요? 저 세계. 뭐야? 왜? 실기 세계미 2위? 괜찮은데? 이거 하면은 가서 쓰는 건가요? 반반 무 두 개? 반반 무 두 개? 뭐야 그게? 손을 이러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반반 무 두 개? 여보.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거 작품 명이 골라지면은 적으면 사인을 하면 돼요. 예리 훗 내가 좀 예쁘지? 이러고 또 슬기로운 슬기. 추첨을 통하여 푸짐한 박수를 쳐주세요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또 내주셨네요. 우리가 가장 빛나던 레드룸. 그거 괜찮다. 아, 지금 웃긴 거 같아요. 우리가 가장 빛나던 레드룸. 빛났다. 슬기. 슬기. 아, 골 때리네. 아, 저게. 아, 골 때리네. 그렇게. 조이. 내가 바로 세계민의 28이다. 아, 웃겨. 우선은 여기다가 사인을 해볼까요? 네. 슬기 내 머리 만지지 마. 내 머리 만지지 마. 내 머리 만지지 마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카리스마 겹친 개방 갓질기. 내 머리 만지지 마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예리 이쪽으로 가세요. 예리 이쪽으로 가세요 하자. 이쪽으로 가세요. 나는 내 머리 만지지 마 할게요. 그럼 예리는 이쪽으로 가지 마. 가지 마? 아니,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나 가지 가세요. 말하고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제 또 누가 남았어? 자, 그러면 저는 하나 쓸게요. 내 머리만. 저기다. 어떤 한 분은 지금 열이 40도인데도 레벨이들 보니까 훨 낮은 것 같고 사랑한대요. 열이 40도면 지금 볼 수 있다고? 쓰러져요. 위험해요.
진아, 야, 너 진한 나인틴. 치가 있어. 머리를 안 감았어. 아니야, 내 머리 만지지 마. 저는 아 기간지러 라고. 아 기간지러. 아 기간지러. 예리 2만 원어치 주세요. 2만 원어치 주세요. 전 이미 끝났습니다. 아, 아 2만 원어치 주세요 뭐야. 조이, 얘는 누구? 라고. 아까 이거 뭐였지? 여기 나도. 이거 뭐였죠? 작품명? 우리가 가장 빛나던 레드룸. 우리가 가장 레드룸. 빛나던 레드룸? 아니잖아. 다섯 명이 있어서 가장 빛나는 레드벨벳 아니었어? 여러분 뭐였죠? 잠깐 스크롤 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빛났던 레드룸. 우리가 다행이다. 우리까지 썼거든요. 우리가 가장 빛났던 레드룸. 저는 제 사진은 다 기간지럽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네요. 자, 빨리 하나 선정해서 골라주세요. 써주세요, 뒤쪽에 사진에다가. 언니는 뭐하죠? 어떤 분은 조이는? 이거는 승희, 기파줘. 예리, 이걸로 파주지. 야, 여기 빨리 다른 거야? 너랑 네. 조이랑 언니 거를 골라야 돼. 언니는 나랑 예린은 끝났어. 발레를 꿈꾸다. 이거 안 하면 못 넘어가. 네, 빨리 해주세요. 머리를 반으로 쪼개버릴 거야. 인형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내 인형, 내 인형. 머리를 정반으로. 내 인형, 내가 그 보석 얼마나 많이 박았는데. 그럼 난 그렇게 쓸게요. 인형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나만 바라봐, 웬디 언니. 아, 인형. 나, 아니, 아니. 아! 나만 바라봐, 웬디 언니. 그럼 나 거기 연결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린 언니, 너의 두개골을 어? 너의 내 두개골? 아니 너의 머리를 반으로 쪼개버릴 거야. 너의 두개골을 쪼개버릴 거야. 어떤 분께서 여기 무서운데? 조이 거에 저를 보고서 얘기한다고 키 좀 더 커서 와라고. 키 좀 더 커서 와. 약간 저한테... 좀 애기 어린 친구 같아요. 웬디 뭐하지? 전 다 조이 내 파츠 건들지 마. 내 인형 볼래? 웬디 여보세요? 정말 왜 그러실까? 귀가 간지러워. 귀가 아 귀 간지러워 이거 할게요. 너무 이게 많이 올라. 그래. 아 귀 간지러워. 가시죠. 출발. 나 뭐하지? 너의 두개골을 좀. 아! 자꾸 올리지 마. 왜 자꾸 올리? 자 그러면 여러분 주연 언니 거 아이린 언니 거 해주세요. 계속 그것만 올라온다고. 이거 사인 해야 되는 거죠? 정수리 가르마는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아이린 언니께 어려운가 봐요. 아니 여기랑 여기랑 다른가 봐. 가르마 관리 중. 그러면 저희가 지어드릴까요? 내 하트를 좋아요. 받아라. 그죠? 워 아이린. 예리한 핑크. 러비 아 너무 뻔한가? 하트가 뭐였지? 용돈 주세요. 웬디 누가 내 욕하나 봐. 내 욕하나 봐. 저렇게 해맑게. 안녕 러비 이건 하트야. 어 합시다. 괜찮다. 안녕 러비 이건 하트야. 사인. 와 이거 이렇게 오래 가나? 어 예리 내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왜 이렇게 웃기냐? 내 머리를 다림질하겠어. 왜 이렇게 무서워? 아, 자 여러분 아이린 언니가 이제 드디어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기 그다음 뭐지? 그다음에요? 자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멋진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작품명이네. 네, 작품명이 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 신선한 아이디어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네, 인사를. 네, 선물로 박수. 선물로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코너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네. 두 번째 코너는?